폴리그롯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린우의 2021년 5월 예언.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린우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4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4월 예언의 완벽에 가까운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시위가 발생한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공격 계획이 4월에 실행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6일 대마초를 흡연하고 유대인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무죄를 받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반프랑스 시위가 확산되고 4월 15일 프랑스인에게 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4월 15일 파키스탄에 체류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출국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탄국이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를 야기하고 대중이 분노를 드러낸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파키스탄을 방문할 경우 카라치의 세라톤 호텔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4월 21일 중국 대사가 케타의 세레나 호텔에 체류 중이었는데요. 그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로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1대1로에 대한 반갑이 테러를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키에 대한 공격으로 9명의 선량한 희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12일 PKK 테러 용의자가 8명이 체포되었고 큰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폭우가 강타하며 특정 지역은 토네이도가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7일 미국에서는 16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였고 도로나 나무를 크게 파괴하였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나 높은 실업률 수준을 유지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1년 전 14%인 실업률이 6%로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4월에는 실업률이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테러리스트 활동이 증가하고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0일 이탈리아의 스프라니세에서는 니스 테러 무기 공급자를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4월 15일 영국에서는 리버풀 팬들이 레알 마드리드 버스에 테러를 가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여 화산이 폭발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대규모 대피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19일 미아스 섬에서는 진도 6.1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4월 11일 무라삐 화산이 폭발하여 상수도 관들이 단절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대만을 강타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이들 국가에는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12일 태풍 수리가이가 발생하였고 최고 풍속은 350km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에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은 앞에서 말한 태풍 수리가이로 수천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에서 저격수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LA에서는 4월 3일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는 4월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폭우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4월 18일 폭우로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나 발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7일 대우조선에서 개량한 잠수함이 세종강남에서 난파되고 승조원 53명은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굴붙인 핵마탄은 카불에서 4월 2일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슈로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8일 알래스카에서는 5.5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갈등이 강화되어 4월 19일 대만에서는 지휘소 훈련인 CPX 훈련을 8일간이나 연장하여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부양시키며 일부 성과 관광지에서는 경제가 회복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4월 말 노동절을 맞아서 무려 2억 명이나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을 준비하나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4월까지 1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조그만 홍콩의 구치소들이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지진이 국가에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18일 화롄 지역에서는 5.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뭄으로 TSMC 반도체 공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물 공급을 함으로 대만 국민들은 더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의 공격과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13일 이스라엘 선박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다 공항 인근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열차 버스 정류장에 대한 공격으로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도 뭄바이는 자주 방문하는데요. 4월 19일 방가니역에서는 철로에 떨어진 어린이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40만 명이 인도에서 확진되고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기차역과 트윈들은 큰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21년 후반기까지 실직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동 실종 등의 이유로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4일 야간 통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폭우와 강풍이 파괴를 야기한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는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예언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었는데요. 4월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하여 수협 중앙에는 전국 항포구에서 어민들 100만 규탄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제주 산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4월 21일 대청호에서 산불 신화 헬기가 추락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진이 일본을 강타하며 국가의 경제 위기가 확대되고 경제에 대한 긴급 조치가 고려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18일 이시도 마키에는 6.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4월 2일 성화봉송을 이유로 긴급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인 거버러이 여수스가 중국을 방문하여 전염병 유행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며 주요 조사 문제로 인하여 에 관하여 담당자를 교체하기도 하며 중국이 중요한 데이터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거버러이 여수스 사무총장도 실험실 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4월 11일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WHO 조사에 대하여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의 4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5월 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홍수가 발생하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발리에서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잠수함이 난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과 필리핀의 여러 항만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태국은 강력한 폭풍, 홍수, 산사태로 희생자들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위기는 은행, 통신, 산업 분야를 강타하며 인도,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위기 상황은 이슬람 신자와 공공 빌딩을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강력한 열풍이 태국과 인도, 라오스, 대한민국, 일본,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말레이시아를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강우와 홍수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베이징은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중심부와 주변을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빌딩과 공공장소에 대한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6.0의 강진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4월에 알래스카에서는 5.5의 강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4월에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산이 강력히 분출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4월에는 문학비 화산이 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홍수가 중부 미얀마, 일본과 한국을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노동절에는 실업에 저항하는 많은 시위가 전개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수많은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하여 파괴와 희생자를 야기하고 일부 지역은 강풍과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캘리포니아에는 큰 화재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강풍과 폭우가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를 강타하며 파괴와 사망자를 야기하고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네팔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강풍과 폭우, 홍수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는 코로나19의 통제 실패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홍수와 폭우, 열차 사고, 지진으로도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라오스와 스리랑카에 홍수가 강타하며 강풍이 수도의 일부 지역을 파괴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풍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실업과 경제 문제가 일부 지역을 절망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회복되는 실업률은 4월에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폭염과 폭우, 홍수가 희생자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하며 사망자와 이재민을 발생시킨다고 하고 강력한 지진이 파키스탄의 수도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스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살자가 5명을 사살하고 국가의 주요 문제에 대한 시위가 확산된다고 합니다. UAE에서의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테러가 발생하며 호텔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4월에서는 UAE 인근을 항해하던 이스라엘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산이 분출하여 지역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댐이 위험에 빠지고 회사나 감독기관과의 밀약 그리고 부적절한 법 집행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피해가 커진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인근 대만은 이례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9년 말버그와 니파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증가하며 식수가 부족해지고 농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1년 5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